이데일리 TV입니다. 두올, 대덕전자, TS트릴리온, 서현, 동일제강, 동아화성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얼셀, 코스맥스, 한세실업, 효성첨단소재, MBT, 한빛소프트, EDGC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네이버, 삼성 SDI, 알체라, 빅히트, SK, 두산퓨얼셀, 대덕전자, 두올을 담았고요. MTN은 TS트릴리온, 이트론, 두산퓨얼셀, 팜스토리, 하나기술, 코스맥스, 그리고 대덕전자 두울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오늘장의 특징주 어떻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어셀, 효성첨단소재, SK가 지금 언급이 된 상황이고요. 아이오닉5 이 친환경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에 이 결과적으로 이 시트,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예. 그중에 이제 두올과 동아화성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도체 수요 증가로 대덕전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상증자 관련 주들이 또 두 종목이나 TS트릴리온, EDGC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관련 주로 서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으로 동일제강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난해 매출이 잘 나와서 업황 회복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는 게 빅히트, 코스맥스, 한세실업 정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MBT, 한빛소프트, 네이버, 알체라,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뭐 플랫폼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가상현실 그다음에 뭐 G홀딩스 성장가치,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재평가. 그래서 이런 것들 AI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알체라가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예. 이렇게 좀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언급되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저는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업들에서도 나온 그런 이슈들이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세 종목 정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제가 한 종목 한국가스공사랑 그다음에 대덕전자랑 네. 네, 그다음에 두어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두어를 꼽아보셨군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대표님께서는 계속 언급을 좀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동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지금 현재 전기차가 아이오닉5가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로 바뀌면서 자동차가 핫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자동차 섹터들이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이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가스공사도 그러한 논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슨 경제예요? 수소 경제로 가는 지금 첫 시작, 시발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것은 2024년 내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 단계인데 그럼 지금부터 인프라를 쭉쭉쭉 설치를 하고 깔게 되는데 그 인프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뭐 과거 3월 저점 한 대략 16,000원대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33,000원대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스 판매량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987만 톤으로 8개 분기만에 전년 동기 대비 한 5% 증가하면서 지금 8개 분기만에 처음으로 지금 가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의 이 프렐류드 해상 가스전 가동 지연 등으로 해외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생산 재개를 하면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1,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국내 수소 공급량을 정부에서
한 13만 톤에서 2040년까지 526만 톤으로 연평균 18%씩 성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은 어제부터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추정치로 잡히고는 있지만 매우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 35,300원 전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메이저의 수급력이 들어오다 보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33,900원 이하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 총계는 7조 4천억 원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자산가치만큼 올라가려면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2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공기업인데 본연의 자산가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걸 밀어붙여요? 수소경제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슈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본연의 자산가치만큼은 한 번 정도는 찍으러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수소 인프라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연의 자산가치, 즉 자본 총계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이 가스 가격 인상을 통한 이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 캐파가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수출 기업들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많이 부각을 받은 반면에 이렇게 한국가스공사 같은 내수주들은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력 대비 부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자금 또한 메이저의 자금 또한 이쪽으로 선순환이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가격대부터 3만 원대까지 한 대략 3천의 폭을 두고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이 상태로 3만 5천 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4만 원 정도, 4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4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2018년 고점 6만 5천 원을 뛰어넘어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력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전에 8만 원대 선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6만 원대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또 말씀 못 드린 이제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데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 LNG 벙커링 전용선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대략 2030년까지 이쪽 LNG 벙커링 사업으로도 매출을 한 1조 원 정도를 뽑아낼 것이다라는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LNG 벙커링 사업의 또 성장 모멘텀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NG 추진선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LNG 모멘텀, 거기에다 수소 경제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가 또 한 증권사에서는 이런 또 리포트도 내보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뭐 시장의 예상치 실적을 좀 하회하고 있었지만 2022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왔던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확실히 이끌고 있다. 실적까지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과 사업적인 모멘텀이 현재 동시에 작용이 되고 있고 메이저 수급까지 유입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되는 아주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모멘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좀 있다라는 의견이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한국가스공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서포트하는 기업으로 이제 많이 이름나 네. 있죠. 지금 반도체용 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이고 메모리 모듈, 패키지 등 이 제품을 생산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대덕전자가 700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하였는데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를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는 그 설비는 이지노모토 적층막을 활용한 이 플립칩 BGA 설비를 확장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이 플립칩 보드리드 배열은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이거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 간의 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판입니다.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쪽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 수요를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덕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것인데 일단 700억 정도의 강력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만큼 자산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순자산 규모가 6,535억 원으로 잡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설 투자를 집행을 해서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순자산 규모가 7,000억을 넘어서는 그런 자산 가치 증가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이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따라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한 시가총액 증가도 따라서 나타나겠죠. 현재 시가총액은 7,536억 원인데 본연의 자산가치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이 같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차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기술적인 저항 라인인 15,300원 라인은 오늘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정고점 라인 17,5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조금 보면은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오늘 좀 추정치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최근 들어서 한 15,000원대부터 좀 강력하게 유입된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15,000원대 이하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손절 라인 없이 15,000원 이하로 대략 한 13,600원 정도까지 폭을 잡고 느긋하게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시고 자, 이 상태로 15,3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 라인 17,500원 라인으로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락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약간 중기적인 홀딩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꼽아오신 종목들을 보자면 이 종목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맞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외형적인 성장에 실적도 들어오고 수급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다소 아쉬운 점은 조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점만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올라왔던 종목이다 보니까요.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급등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쉽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네. 뛰어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대덕전자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역시 이제 아이오닉 관련 자동차 부품주를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듀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장대 양봉 이후로 지금 꼬리를 말면서 도지격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기술적인 조정력이 들어오면 다시금 또 강한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오닉 5에 지금 친환경 시트 커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면서 아이오닉 5 주로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내려왔을 때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4,940원에 1차 매수를 하십니다. 4,940원 안 주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겁니다. 4,940원에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4,650원 정도에 2차 매수를 하신다면 손절 없이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력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 게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흑자 기조를 만들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1,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지금 아이오닉 5 이슈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자본총계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력이 일정 부분 조정 이후 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측면으로 다시 보았을 때 자, 이 상태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면 신고가 행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올라서려면 현재 주가가 대략 한 1,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으니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까지 더 올라가야 돼서 목표는 대략 한 6,000원 이상, 한 6,200-3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6,200-300원 선까지인데 4,9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신규 매수 접근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4,940원, 4,650원 이렇게 두 번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솔직히 그냥 더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잡았는데 기술적으로 눌려버리면 심리적으로 급등주다 보니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느긋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어제 20% 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다시 신규적으로 들어가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4,600원 선, 4,940원 선까지 한번 보시고 염두를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올까지 알아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